자, 여러분, NWA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맨틱 대 조CC의 경기. 두 선수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어요. CC 선수도 선 비스트 마스터를 보여주면서, 약간 한번 꼬았고, 거기다가 그거에 대항한 아크메이지 5레벨까지 그냥 원영웅 체제로 쭉 네. 가면서, 그래서 이득을 많이 보고 6레벨까지 찍었는데, 그거를 정말 잘 막아냈어요, CC 선수가. 뭐 중국 선수들 중에선 약체다. 그리고 지금 패자조에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무색하게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드라이어드가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슬아슬했어요. 워터 네. 엘리멘탈에 다 정리됐어요. 그렇죠. 예. 네. 다 정리됐고 판다렌 브루마스터가 조금만 늦게 왔었더라도 뭐 아무튼 CC 선수가 잘 막았고 맞아요. 이거 밀수 있겠네. 밀수 있겠네. 그래서 로맨틱 선수는 용병까지 그냥 모든 물량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로맨틱이 머드글램이라든지 오거 멀러 사왔을 때까지 하더라도 그게 가성비 역할을 했어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힘이 빠지면서 이제 자기 집이 걱정되는 시기가 온 거죠. 내가 그렇죠. 여기서 칼집에 칼을 넣는 순간 내 본질로 들이닥칠 텐데 슈머는 칼을 그러니까 집어넣기 싫었던 거예요. 그 싸움이 어려운 걸 알았지만. 자, 로맨틱 선수는 두 번째 전장 에코아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에코아이. 로맨틱의 트레이드마크 80 CG 엔진의 표본 에콰일이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팬더도 가능하고요. 자, 로맨틱 선수는 이제 에코아이를 선택. 에코아이는 멀티를 하기가 어렵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맨틱은 우리가 라지컬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로맨틱 하면 왠지 CG 엔진 떠올라요.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약간 멀티 먹고 운영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맵에서는 선팬더를 해서 팬더를 3렙 이후로 찍은 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멀티를 안정화시키고 타워로 그러고 나서 CG 엔진을 굴릴 때그 CG 엔진을 지키려는 위습을 원샷 클리어를 해버리는 팬더로 선팬더 휴먼까지 곧잘 써요. 곧잘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CC 선수는 어쨌든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능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괴력으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아낸 이후에 어떤 시간을 안 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꼬리를 잘 밟았어요. 아까 그 4시 방향 제이 멀티를 휴먼이 하러 갔을 때 울트라 비전이 개발되어 있는 드라이어드가 정말 뒤를 잘 밟았어요. 거기에서 휴먼이 약간 망해버렸죠. 만약에 그때 제이 멀티를 시도하고 뭔가 이런 메스텔레포트를 활용했다면 또 경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두 번째 멀티를 그냥 손쉽게 저지하면서 CC 선수가 잡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CC 선수가 방에 이제 아직 입장을 안 하고 있네요.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었나요? 그렇죠. 전판에 쓴게한 500cc? 고맙습니다. 네. 아, 예측 못했네요. 그래요? 이게 CC 하면 너무 흔하게 쓰니까 그거를 남발하기보다는 한 번씩 쓰는 거예요, 한 번씩. 예. 아, 예측 못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타이밍이 아주 좋았네요. 어차피 자.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내일이면 몰라요. 자, 선수들 준비됐고요. 에콰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으로 로맨틱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에콰일로 갑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NWA 패왕전설 B조 패자전. 혹시라도 알타를 늦게 지으면 팬더의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둘수 있었는데. 알타를 먼저 네, 짓습니다. 자, 지금 밀리샤 가는 방향이 아래쪽이 아니라 그냥 위쪽으로 가요. 이거는 만약 위쪽에서 워상을 한다면 그걸 지연시키고 그리고 워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본진 문의 오른쪽에 파만 팜을 지고. 짓겠다는 거죠. 문의 오른쪽에 짓는 팜이 제일 짜증나요. 왜냐면 보통 팜을 이막 나이트분은 보통 아차를 뽑잖아요. 그런 피어싱으로 팜을 부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세월이지, 한 세월. 예,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앉아서 부신단 말이에요. 저기다 지으면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팜은 웬만하면 로어 타이밍까지 가고
만약에 루오타미까지 갔을 때 로메디 선수가 어느 정도 그 기선을 잡고 있으면 아크메지가 3렙짜리가 갑자기 함으로 텔포트하고 와서 지어지자마자 로어 캔슬 시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첫팜 핵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본질을 짓는 게 선마킹. 선마킹. 그리고 이쪽도 CC 선수 워든이야. 허... 예전에는 뭐 워든의 카운터가 마킹이다. 네. 그래서 마킹의 카운터는 데몬이다. 뭐 데몬에게는 뭐 아메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다 사라졌어요. 요새는 그런 어떤 상성보다 선수들의 어떤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 사실은 마킹은 데몬 헌터가 마나버는 쭉쭉쭉 해놓으면 그냥 덩치큰 풋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워든이면 마킹이 좋다. 이럴 수 있지만 또 이 워든이 레벨이 좀 올라가면 볼트를 흡수를 하고 네, 어? 앉았어요, 뭐가? A town is under siege.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깨워요. 이러면 라시 못 걸죠? 와, 굉장히 안전하게 하네요.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네. 로맨틱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번 거죠, 이거는. 와, 근데 CC도 대단한데 인내력이? 그걸 그냥 기다립니다. 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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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자, CC 용병 뺏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워든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레벨업이 안 되면 워든 진짜 무용 지불입니다. 네. 요새는 휴먼이 이 용병 캠프를 사냥할 때 자기가 프리스트랑 버섯을 다 사서 그냥 그 품맨 다수랑 용병 빨로 압박을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병 특히 버섯은 뺏기면 안 됩니다. 나엘이 레벨업. 아, 이거 좀 먼 걸음 온 게 별로 빛나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볼트. 사실 마킹이 볼트 던져서 아처 잡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아처 잡고 레벨업. 네. 성공합니다. 자, 경치 안 줬어요 품맨. 네, 디나이 제도 스트라이커. 자, 프리스트 볼트 맞기 싫으니까 바로 빼죠. 자, 워든도 뒤로 뺍니다. 마운팅도 지금 만화는 80 정도 여유가 많은 상황 아니고 헌터스 지는 판단 너무 좋아요. 이거는 상대가 막 용병 사서 품면 다수로 압박하면 진짜 귀찮아지거든요. 버섯 누가 샀나요? 아, 휴먼이 샀어요. 그리고 디토를 해버려서 이제 마킹 만화가 지금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서 마킹이 와서 마킹 다 볼트 만화 다 쓰고 한 게 아처 한 마리 잡은 거. 그리고 본인은 품면 두 마리 죽었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휴먼이 얼티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요. 선마킹은 멀티 없이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본 적은 없거든요. 중국 선수들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최근에 리프 선수가 멀티 없이 마킹으로 압박하다가 호크를 뽑아요. 그리고 막 본진 투생 원 워크샵 찍고 본진 모지컬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중국 선수들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리프가 선구자가 되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래 또 선수가 네.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좀 전략 전술을 만들어내는 거를 또 잘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우와, 어차피 사냥 마킹 없어도 되거든요. 저쪽 테이프로 왔습니다. 아, 이런 거 센스 좋네요. 네, 용병 배시까지 터졌나요? 네. 배시까지 터져서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쉐스 쓰고 아... 마킹을 물러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쪽이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프리스트만 잡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킹도 그럼 스틸 성공? 네, 마킹도 이 사냥을 저지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이거 스틸을 하나 해냈으면 예. 자, 마킹 체력이 지금 워든이 신발이 없어서 워든 신발만 있으면 지금 쉐스 믿고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가까이 오면 아, 신발이 없어서. 자, 워든도 지금 레벨이 아, 2렙 중반에. 자, 이제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자, 그런데 만화는 없고 체력도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든이 예스. 신발이 없어서 신발이 자, 근데 섀도우 스트라이크 만화 있어요. 쫓아갑니다. 아, 쫓아가네. 신발이 없어서 신발이. 아, 이게 신발이 있었으면 아까부터 막히 노렸거든요. 자, 이거 마킹 만화도 얼추 차지 않나요? 70 마킹 지금 뭐 하나 잡으면 3렙이라서 2렙 불 들어가거든요.
체스는 만화 없어요. 체스. 워든도 만화가 없고. 아 디토 디토. 와 위습 디토. 했죠? 했어요. 아 센스 좋아. 센스 좋아요. 3레벨 찍지 못하게 하는 성공했습니다. 트리플 라이프. 네. 멀티 선택하는 CC. 휴먼보다 멀티가 아 휴먼이 지금 멀티 지우주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네. 하지만 지금 멀티 앞쪽에 상점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리에이티브 쿠션 먹고 두 개 먹고 오면은 저 12시를 나이테프가 먹는 한 보장이 없어요. 자, 네. 그래도 어쨌든 휴먼의 펀맨들이 방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다섯... 스틸 안 됐죠? 모르겠네요. 이러면 지금 마킹이 3렙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페노나이프 소리 들렸어요. 네. 히리릭. 아 이거는 사실 던지고 싶지 않은 볼트인데. 네, 폰맨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폰맨이 자 나이트엘프는 지금 테크를 타면서 트리를 올리고 헌트스 다섯 기. 제 생각인데 테크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CC가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헌트리스를 다수 안 뽑으면 저런 데서 액션을 했을 때 자기가 유리한 상황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멀티도 하고 헌트리스 다수 뽑고 태클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그 판단이 먹혔어요. 나름 이 정도면. 자, 근데 로맨틱 선수도 따로따로 사냥해주고 하면서 본진인가요? 어디 간 거죠? 아, 자기 본진. 네. 오늘 마시고 서로 이제 3레벨 마킹 3레벨 워든 3레벨 네. 휴먼은 하지만 테크를 아직 타지 못했을 것 같고 지금 탔나요 테크? 아직 못 탔죠. 못 탔네요. 아직 못 탔고 나엘은 헌트리스 다섯 개로 버티면서 테크를 올리고 있어요. 네. 이제 나엘도 느려요. 나엘도 지금 휴먼인데 휴먼이랑 비교해도 빠른 편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쪽을 어쨌든 휴먼은 이제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활성화가 됐고요. 네. 나엘은 여기서 사냥을 하고 트리가 앉아서 이탱글드 골드마인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리고 위습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시간까지 한다면 멀티가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네, CC가 멀티를 상점 오른쪽에 지었었네요. 자, 여기, 그러는 동안에 네. 용병 캠프 지역 사냥하면서 마우팅기 레벨업.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용병 캠프 근처에 짓고 7시 지역 멀티만 좀 멀티 오른쪽에 짓거든요. 보통 5시 멀티는 멀티 왼쪽에 잘 안 짓는데 에너지 펜던트. 아... 자 에너지 펜던트까지 나와주면은 워든 이러면은 세컨 데몬도 생각할 만 하거든요. 쉽진 않아요. 네. 선수들이 쉽게 선택 못해요 세컨 데몬이. 네, 역시나 판다른 브루마스터. 네. 제가 예전에 홀스컵에서도 세컨 데몬이었을 나왔던 기억이 있고 세컨 데몬도 이영주 선수가 잘하고요. 네. 만화번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부부사기단인데 네. 워든 판다 부부사기단이긴 합니다. 옛날에 이 부부사기단이 휴먼전 네. 오크전 언데전 다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갖고 예전에 언데드전에 또 이것도 언징징이 될 수도 있는데 1회 펜나 1회 브레스파이어가 에콜 5마리에 딱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3-3렙 찍고 제프린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브레스파이어랑 펜나 딱 돌면 5마리에 다 죽어요. 그래서 게임이 좀 요상하게 흘러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볼트 딱 그 체력이 설계가 딱 그렇게 됐어요. 딱 죽게. 근데 딱 안 죽어도 브레스파이어가 지속 데미지가 좀 있잖아요. 술을 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술이 다섯 마리가 뭉쳐서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데드 금강이 진짜 세련되게 설계가 돼 있는 게 언데드 금강의 쏘죠? 다섯 마리 그러니까 팬더가 막 각도를 못 잡잖아요. 막 예를 들면 네. 수험 같은 건 건물에 안 들어가서 네. 막 각을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팬더가 그냥 금강 클릭하면 네. 에코 다섯 마리 다 맞아요. 그리고 펜나도 에코 옆에서 쏘면 다섯 마리 딱 맞고 펜나가 다섯 마리만 맞거든요. 딱 체계적인 설계인 거죠. 진짜 데미지도 딱 떨어져요. 그냥 에코를 위해서. 블리자드도 다섯 개가 딱 맞는다 그래요. 블리자드 떨어뜨리면. 대신 블리자드는 자기가 각을 미리 잡을 수 있어요. 그 네. 초록색 원을 해갖고 네. 맞출 수 있는데 펜더 같은 저런 스킬들은 사실 그게 각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런 방역 일자 스킬 중에 이런 에콜라이트처럼 다섯 마리가 펑퍼짐하게 있는데 맞는 스킬이 유일하게 펜나랑 브레스와이어예요. 없어요. 쇼크웨이브, 스웜 아무것도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논리야 재밌다 그래 세 번씩 펜더를 물어봤어! 무적 힐스쿨로 한번 버텼고요. 인벤은 지금 무적 없죠? 페로그라이프 돌려봅니다.
자, 오고모올로 잡히고! 어, 근데 펜도 그냥 뺐으면 됐을 것 같은데. 에너지 펜도 들고 있는 마운티킹이거든요. 머드골렘 슬로우 걸려있고. 아, 이러면서 CC는 도대체 뭘 준비하나요? 지금 CC가 그냥 기본적으로 모지컬을 하기에는 각이 안 나오거든요? 아, 이번에도 모지컬. 이게 모지컬도 결국에 뒤에 지컬이 붙잖아요. 네. 뒤에 지컬이 붙으면 아크메이지가 무조건 필수고. 네, 아크메이지, 뭐 세컨 아크메이지입니다. 네. 자, 세컨 아크메이지는 진짜 오라 셔틀이죠. 에너지 펜던트를, 와, 읍수! 아. 에너지 펜던트를 들고 있는 마운티킹이, 네? 아쉽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레벨은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펜던트까지 들고 있고, 네? 아쉬움을, 브릴리언스 오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아크메이지를 세컨으로 소환을 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워든 펜더의 레벨이 잘 올라있고, 상대가 테크적으로 밀리지 않고, 멀티타임이 빠르면, 휴먼 입장에서는 사실 좀, 힘싸움을 하기 싫어요. 내가 막 뒤늦게 힘싸움을 준비해도 상대가 이미 갇혀져 있으니까 좀 꺼려지는데. 어어어어, 무적이 있어도. 아, 보션 마셨어요. 네. 센트리 워드도 좋네요. 펜도 네. 3레벨. 2레벨이죠. 아, 이제 2레벨인가요? 네. 3레 코스 있죠. 지금 멀럭 지역도 있고 안쪽에 가겐투원 지역도 있고요. 무적 푸션은 상대 걸 못 사게 하려고 사는 건가요? 자, 마킹. 일단 워 아크메이지 오라를 먼저 찍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안 몰아준 거군요. 네. 어차피 어제는 필요 없고. 네, 오라 셔틀이니까. 네. 그래도 3레벨 되면 어텔리메텔 이스킬 찍겠죠. 그렇죠. 왜냐면 드라이어드가 워젤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드라 다수를 뽑는 체제를 가면 휴먼이 그것도 오지컬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곰을 쌓아야 되고, 나엘은 드라는 한정적이고 그건 슬로우나 워젤 다 지을 순 없죠. 자, 어테클럭까지 나와줬고 판다르 물마스터 2레벨 후반, 워든 4레벨 초반입니다. 네. 마찬가지고. 어? 휴먼 지금 50을 깼죠? 휴먼은 인구수 63. 네. 자, 휴먼이 그러면 지금 타이밍을 슬슬 잡겠다는 얘긴데 날테프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날테프가 마곰이 아직까지 예,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을 모르면서 3레벨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휴먼이 딱 도착을 했을 때 마곰 개체수가 몇 기가 있냐 없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휴먼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래요. 너무 많아. 한달에 몰아서 3레벨 찍었고 영웅의 레벨도 갖춰져 있고 유닛 구성도 헌트리스가 너무 많다는 점을 제외하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어태클러가 저렇게 나와주면 네. 워든이 좀 아쉽거든요. 저 데몬 헌터가 들고 있었다면 진짜 강력한데. 그렇죠. 자, 워든 일단 볼트 맞고 재력 3분의 1 정도 빠지고 시작합니다. 네, 인벤의 무적은 있어요. 자, 이 싸움이 글쎄요. 지금 나이테프가 곰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싸움도 쉽진 않아요. 휴먼 입장에서는 못할 팀. 근데 좀 흘림감 있죠? 네, 밀리샤도 막 분주하게 달려옵니다. 아, 워든 아직 무적 안 빠졌거든요. 언제까지 백스텝만 밟을 수는 없어요. 거기다 유닛 구성에 지금 스펠브레이커가 뒤늦게 합류돼서 리즈도 못 풀고 있고요. 자, 조금 진영이 좁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못할 저 휴먼이 아, 근데 마킹 체력이 너무 없어요. 아, 네. 거기다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마킹 네. 포탈 헤노라이프 브레스 오브 파이어. 나이트 엘프가 밀어내요. 나이트 엘프가 밀어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나이트 엘프가 약한 타이밍이었는데. 아, 이제는 헌트리스 필요 없다. 헌트리스를 그렇죠. 잡아버려요 인고스. 보통은 자기가 휴먼이 다시 올 때까지 병력 80을 못 깰 거라면 헌트리스 살려놔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병력을 완벽하게 고무를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마킹의 체력이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교전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판다르몬스터 4레벨 섀도우 스트라이크 아크메이지 위험합니다. 페노브 라이프 아크메이지 잡혀요. 아, 포션, 무적 포션을 쓰기 너무 아깝죠. 1레벨 아, 아크메이지 이거 없어요. 아크메이지 전 막힌데 위험해. 막힌데 위험해요. 무적 포션 썼어요. 아, 저 추뎀 때문에 날 때문에 일 수도 있었고 지금 워든 마나마 채우고 오면 다시 싸울 수 있거든요. 볼트 던지고 보전 스텝 배시라도 터져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하나 정도. 이거 하나 정도. 배시 터지고 곰 하나 잡는 성공. 보전 스텝. 워든 집에 안 갔었어요? 아, 머리에 쥐가 납니다. 로맨틱. 아, 곰 체력 없는 거 두 기 다 살아 있고 인구수도 꽉 차 있네요. 자, 그리고 네이처 스플래싱 업그레이드까지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멀티에 막 워 있고 문에 세 개 있고 생산 건물 있고 상점 있고 완벽해요. 지금 갖춰놓은 게. 반면에 지금 휴먼의 유닛 구성을 보세요. 이건 진짜 워크래프트 모르는 사람이 와서 봐도 허술하죠. 누가 봐도 허술합니다 지금. 자, 스펠브레이커가 마법 이민이지만 드라이어드의 슬로우 포이즌은 묻어요. 그렇죠. 슬로우 걸립니다. 그리고 스펠브레이커도 어쨌거나 미디엄 아머예요. 곰의 앞발에. 아, 페노라이프 힐링 스크롤. 아크메이지 너무 앞쪽에 있죠. 곰이 너무 강력합니다. 아크메이지 뒤로. 워든 아직 무적도 안 썼어요, 포탈. 자, 근데 이 포탈 타는 동안 마킹 버틸 수 있냐, 마킹 버틸 수 있냐, 레벨업. 와, 워든 5레벨. 워든 5레벨입니다. 슈먼은 갈수록 힘이 빠지는데 나이테프는 갈수록 영혼의 레벨이 오르고 업그레이드가 더욱더 단단해지네요. 아, 지금 저 체력들 보세요. 이거 이제 놀브루트니까 잘하면 이기겠는데 이 싸움? 아쉽다. 자, 부부사기단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쉐스 페로나이프 거기다가 술불 들어가면 병력들이 다 녹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우리가 막 위문 공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리트레이닝 했죠? 네, 브링크 2스킬, 페널 3스킬로 1군 테러 좀 가겠다는 거죠. 아, player's force is 아, 이거 지옥인데 이거 시작하면.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본진에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에 아케인 타워도 없어서 안티매드 포션 아꼈어요. 그냥 브링크 쿨다운 나가서 한 마리 잡고 멀티로 가면 되죠. 아이고, 자, CC 선수 살아있는데요. 로맨틱이 사실 1경기, 2경기 때 어떤 경기 내용 봤을 때 절대 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CC가 되게 잘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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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선마킹 뽑은 상대가 저런 워드를 선택을 해줘. 마킹을 뽑은 휴먼 입장에서 땡큐란 말이에요. 데몬 헌터는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데 같이 한번 팀싸움을 해보자 라고면은 마킹 레벨로 했을 때 뭐든 그냥 골천제 때려 잡아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블러드 메이지를 선택을 세컨을 선택을 하는데 에너지 펜던트 때문이었을까요? 브릴리언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매지컬을 간 거 아닐까? 마킹이 에너지 브릴리언스를 떠나서 매지컬에 지컬이 붙으려면 무조건 브릴리언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오지컬, 뭐 매지컬, 라지컬, 그지컬 막 이런 것들이 네. 전부 아크메디가 필요해요. 자, 근데 에너지 펜던트가 두 개예요. 마킹 에임으로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마킹이 에펜 두 개라고 볼트 쿨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이 게임은 블링크 펜 오브 다이퍼 지지 나오네요. 예. 아, 역시 에너지 펜던트가 나오지 않았다면 매지컬을 선택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 에너지 펜던트만으로도 만화량은 충분해요. 자기가 크래프 찍은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아이템, 이런 영웅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기의 만화량이나 만화 리젠 속도를 올릴 수 있지만 자기의 주력 병력의 만화 속도, 리젠 속도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건 아크메지의 블리언스 오라가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크메지 선택을 한 거죠.
자, 계속해서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생텀을 올리면서 매지컬 체제를 갖추고 있는 로맨틱인데, 그러니까 생텀을 올렸던 게 잘못됐다는 아니고 로맨틱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냥 80 시즌지 이런 거. 그런 게 3경기에선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은 로맨틱 선수가 초반에 힘싸움 잘하고 괜찮아 팽팽해, 근데 생텀을 올리면서 그 생텀을 대하는 어떤 CC의 어떤 실력이 생텀 유닛들을 정말 두 번째 이제 테크로 넘어가고 나서의 어떤 반응이나 대응이 CC 선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근데 생텀이라는 유닛은 결국에 오크전도 그렇고 뭐 타종족전도 그렇고 딱 자기 흐름대로 갔을 때 생텀 유닛이 나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이미 생텀 유닛이 나와도 상대가 영웅의 레벨이나 영웅의 조합이나 유닛의 구성의 레벨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늦게 생텀을 가서 완벽한 병력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이미 다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휴먼들이 70, 80을 빨리 깨서 러시를 가는 게 아니라 꾹 참고 3000 세이브를 해가지고, 왜냐면 상대는 지금 가나 2분 후에 가나 5분 후에 가나 어차피 갖춰져 있으니까 꾹 세이브를 해가지고 100 러시를 갔었단 말이에요. 옛날 휴먼들이 좀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1경기 2경기 휴먼 하면 우리가 유미코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유미코 선수가 그냥 오크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아요. 잘하는구나 라고 했던 게 타워가 없는 휴먼. 지금 로맨틱 선수는 타워를 배제하고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워를 가득가득 해놓고 뭔가를 운영하는 폰진이나 이런 데가 좀 든든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어쨌든 CC 선수가 로맨틱 선수를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2대 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로맨틱 선수가 2대 0 지고 있지만 로맨틱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세 번째 맵을 고른 전장이 좀 충격적이네요, 제가 볼 때. 터틀락을 선택을 했네요. 터틀락 휴먼이. 날 전에 휴먼이 좋은 게 없는 전장인데요. 그렇죠. 옆자리 걸려서 뭐 타워링을 하게 해도 워 위치만 좋으면 타워링도 잘 안 돼요. 옆자리만 그나마 휴먼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옆자리가 아니면 좀 휴먼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장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자, 터틀락을 선택한 로맨틱 선수의 어떤 전략 전술이 있는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WL 패왕전설 로맨틱 대 조시 씨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